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대권 레이스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유력 주자들은 속속 출발대에 서고 있습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주자는 누가 될 것인지 관심도 그리고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여야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것인지 정치 평론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예비 경선을 시작한 여당부터 살펴보죠. 일주일 뒤면 민주당의 후보가 6명으로 추려집니다. 어떤 분이 살아남고 또 누가 탈락할 것인지 윤태곤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9명 중에 6명 살아남고 3명이 탈락하는데 누가 네. 탈락할 것인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 현상이 지속될 것이냐 네. 아니면 좀 후발 주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각축전을 벌일 것이냐, 이런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좀 광역단체장 출신들이 지지율 부분에서 보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강원도지사, 이제 충남도지사 지금 현직 가지고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각축전 부분은 이런 게 있죠. 흔히 이제 지금까지 빅3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빅3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빅3가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네. 그리고 제일 젊은 피 로 나서고 있는 박용진 후보 네. 이분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뭐 선두 그룹을 형성할 것인가, 이 정도가 네.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누가 탈락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7월 5일까지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8명 중에 6명을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누가 탈락할 것인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3위를 누가 할 것인가. 이미 1위와 2위는 큰 틀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네. 3위를 단일화의 승자가 할 것인가,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의 승자가 3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박용진 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네. 장관이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경선 흥행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기존의 어떤 순위와 큰 차이 없이 1, 2, 3, 4, 2가 결정되는 구조라면 민주당 경선이 큰 변화 또는 뭐 이런 역동성 없이 쉽게 뭐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예비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존의 여론조사 흐름과는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민주당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이제 당심과 뭐 민심의 괴리. 네. 또 강성 당원들의 결집력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건 추미애 전 장관이 유리하다고들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본선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금 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 민주당 경선 이제 우리가 이제 컷오프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네. 앞으로의 방향이 지금처럼 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식의 경쟁 구도이냐. 네. 혹은 이제 이재명, 박용진, 추미애 이렇게 경선 구도이냐. 아니면 아예 이재명 추미애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고정적인 강성 당원들의 힘을 받고 추미애 전 장관이 강하게 위로 올라올 것이냐, 그런 데 따라가지고 앞으로 행보가 많이 바뀔 수 있겠죠. 네,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추미애 후보가 선전해 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별로 반응 당심이 민심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별로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경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후보가 나름 선전해 주는 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미애 후보의 출마는 어찌 됐건 당내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 따른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완충장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1위 하는데 저는 큰 뭐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이것들이 경선 이후에 당내 분열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미애 후보가 선전해 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네. 뭐
탈락 후보보다는 두 분 다 2위, 3위를 누가 하느냐에 네.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군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단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정치 참여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날에 이제 출마 선언은 아니고 정치 참여 선언인데 정확하게 네. 말하자면은 그날 뭐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전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맞아요. 부족했었는데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날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네. 나는 이제 정치 시작한다. 그리고 보수 진영을 향해 가지고 나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지 마라. 네. 내가 뭐 제3지대로 나가서 독자 출마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언제 할지는 내가 지금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지만은 네. 나는 이 바운더리에 있는 이쪽의 대표 선수가 되려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정치 레이스를 보면요. 앞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뒤를 보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앞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건 국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네. 뒤를 보는 거는 이제 우리 지지층이라든지 당원을 보고 하는 건데 6월 29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의 그날 행사는 앞보다는 뒤를 보고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 대표님께서는 어떤 뭐 저도 부분을... 뭐 마찬가지인데요. 네. 정치는 일종의 소비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 비유를 한다면 일정한 구매자들의 요구 에 맞추어서 본인 상품 가치를 얼마나 홍보했는가, 소구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정권교체라는 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정권교체라는 두 개의 큰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그 유권자층, 그 소비자들은 충족시켜준 측면들이 있다. 네. 반면에 좀 더 많은 것, 그 미래의 가치, 미래 비전을 기대했던 잠재적 구매자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네. 분들의 입장에서 봤다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힘과 정치철학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당하겠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한다면 언제쯤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내에서 원래 뭐 8월 말에 뭐 버스가 출발하는데 버스를 타라 뭐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제가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한 날짜를 뒀다라기보다는 네.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 29일은 뒤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네. 당분간은 앞을 보고 뭐 외교 안보 경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는 순간 그때가 이제 입당 레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 순간이 언제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오 대표님께서는? 저는 앞으로 7, 8, 9, 3개월이 사실상 다음 대선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네. 이 3개월 안에 다음 대선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그걸 판단하는 데서 두 가지 고려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즉 여론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현재와 같이 촛불 승리 연합이 와해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다수를 점하는 여론 구도가 지속되는 상황이 될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설사 여론 지형이 그렇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대안, 즉 후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야권 선두주자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능력을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부인에 대한 뭐 X파일 내 부인에 대한 지금 검증 네거티브가 벌써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걸 평판 관리를 통해서 극복해낸다면 저는 다음 대선 역시나 좀 싱겁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야권의 새로운 대안 뭐 예컨대 최재형 뭐 감사원장과 같은 새로운 대안에 대한 요구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좀 받아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참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X8년과 나면 또 이제 사실 관심이 가고 흥미가 가고 그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뭐 자연스러운 뭐 저는 이제 시민들의 감정을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느냐. 맞으면서 커온 인물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뭐 X파일, 뭐 부인, 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윤석열한테 그렇게 아플 것이냐. 네. 때리는 사람 손만 아프게 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아픈 것은 당신이 이제 경제, 뭐 외교 안보 이런 국정 운영에 준비가 돼 있냐. 그 링에서 싸운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남시장 경기지사로서 검증을 받았고 정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유리한 링인데
자꾸 저쪽에서 말하자면 이종격투기식으로 싸우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네.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더 유리한 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 전 총장이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도 이런 지지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네.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배경이 되는 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부터 이른바 호남 포용 전략들을 계속 천명해왔고 실제 그걸 실천에 옮기고 있죠. 네. 이 기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같은 호남 배제 집권 전략이 사실상 작동하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집권을 위해서도 정략적인 이유에서도 호남 포용 집권 전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 호남 경제가 특히 자영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호남 경제 역시나 마찬가지고 청년 문제 역시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담양의 카페 주인의 그 문 대통령 비판 네. 발언 가지고 지역에서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응원 릴레이도 굉장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이라든지 이념을 떠나서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거고 또 20, 30대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한때 21.9%까지 리얼미터 기준으로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에 대한 지역과 이념을 떠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선거 전략과 결합된다면 저는 한자릿수 그 한계에 항상 좌절했던 모습은 좀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네. 이제 두 분이나 시청자분한테도 한번 막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이번에 어떨까 어떨까 하면서 아직까지 굳히지는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오 대표님 말씀에도 이제 공감하는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자. 호남이 광주 전남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수적인 유권자가 10%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7대 3이라고 해도 30%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5% 얻었을 때 와 많이 얻었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갭이 있는 것인데 그 갭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좋아서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구한나라당 세력이라 통칭하겠습니다. 네. 구한나라당 세력에 대한 비토 혹은 공포감이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합의 고리가 이번에는 깨질 수 있을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흐름,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저는 광주 연설은 엄청나게 인상 깊었거든요. 85년생으로서 광주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원죄가 없다라는 선언인 거죠. 5.18과 여기에 대한 원죄가. 그럼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 혹은 최재형 후보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원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공포와 비토의 프레임이 다시 씌워질 것인지 벗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바도 있겠지만은 과연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되게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또 한 가지 뭐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호남이 인구라든지 모든 게 자원이 열세인 상황에서 호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은 표를 최대한 결집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른바 몰표를 통한 호남이 극대화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런 전략이 작동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면 호남 유권자들도 이제 또 다른 대안, 이른바 위험 분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거고 그 고민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선거가 다음 대통령 선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또 여권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죠.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 단일화 합의 왜 했고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경선 연기 논란의 연장선인 거죠. 네. 이제 후발주자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뭔가 이제 판을 바꿔보고 싶은 여러 시도를 하게 돼 있는 거고 경선 연기는 결국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단일화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반 이재명 연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그 후발주자들한테 좋지 않죠. 제가 역대로 반 뭐뭐뭐 해가지고 잘된 경우가 별로 없고 반 뭐뭐뭐를 하는 순간 아 뭐뭐뭐가 세긴 세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이광재 이렇게 손을 잡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직접 끼어들지 않는 이유가 그런 원인 때문이겠죠. 네. 단일화의 파급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그 이후에 이른바 호남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력들은 본인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역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과 유권자에서는 어느 정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가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예비경선 이후에 본경선에 들어간 뒤에도 단일화가 계속 그렇죠. 앞서 그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추미애로 대표되는 흐름이 2위 그룹이 될 것이냐 뭐 아니면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되는 그룹이 2위 그룹이 될 것이냐 아예 박용진 후보 같은 여기 2위 그룹이 될 것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영향이 있죠.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 이제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1위, 3위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이었죠. 그때 네. 상가 구도가 되게 괜찮았었어요. 네. 안희정이 상대적으로 좀 오른쪽 통합을 중시하고 이재명은 좀 강성 진보를 네. 상징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결국 우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흐름으로 해가지고 후보 선출되니까 되게 좋은 그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후보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2012년 같은 그런 흐름을 형성할 것이냐 아니면 1위 후보의 에너지를 2, 3위 그룹이 좀 갉아먹는 구도를 갈 것이냐 네. 이걸 봐야죠. 네. 민주당 역대 선거를 보면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도 그런 구도가 형성될까요? 이미 구도,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무너진 게 있죠. 애초에 경선 시작 올 초만 하더라도 친문, 비문 뭐 이런 구도인데 지금은 친이, 친이재명이냐 아니면 반이냐 이렇게 이미 이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것에서 이미 경선의 결과는 저는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세력과 지지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경선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플랜 B 뭐 이렇게도 많이들 거론해 왔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윤 총장을 대신할 대체제로서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대등한 주자로서 역할을 할 거냐 전망들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권 내부하고 대중들 간의 온도 차이가 아직은 있다고 봐요.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정치권 내부에서는 대체제 되게 괜찮지 않아 라는 것이랑 정치권 바깥에서는 그래 뭐 인품이 좋다더라 뭐 훌륭한 사람이라더라 네. 그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온도차가 좁혀지는 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뭔가 주체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뭐가 안 좋게 될 경우에 올라가는 것이지 주체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대체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체제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여의도에서 인식하는 또는 정치권에서 인식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들 중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아느냐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안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뭐 한 자리 숫자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후보라는 것이 과거 뭐 오세훈 전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이 이 나경원이나 이런 분들의 대안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오랜 정치 이 훈련 과정과 활동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준석 대표도 10년간의 어떤 훈련 과정 또 정치 참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돌풍을 일으켰던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되는 게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네. 어쨌든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연달아서 임기를 마치지 않고 뭐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경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그 책임은 뭐 배신론의 프레임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겠죠.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배신론의 함정이 뭐냐면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쓴 정부는 그럼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멱살을 잡고 자기를 때리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반향을 얻기는 힘들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야권 후보, 야권 대선 후보 양성소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과 성찰, 혁신의 계기로 삼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지층 을 확산해 나가는 전략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1야당은 국민의힘인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의 대선 주자들은 전명을 덜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참 보기 드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변화의 압력을 받았고 그것이 일정 정도 반영돼서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정당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김종인 비대위, 이준석 대표 체계까지 사실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어떤 혁신을 했다기보다는 국민에 의해서 혁신을 당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미스매치 부조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자강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유들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대선 후보라는 게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자강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의도한 대로 이렇게 달성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 외부에 있는 주자들과 결합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어떤 그 경쟁력, 그다음 체질, 면역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세가 여론조사 기간만 좀 다릅니다만은 민주당보다 앞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국민의힘 이 당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네. 아니면은 여당을 꺾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좀 괜찮은 것 같아. 계속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봐. 네. 라고 지지하느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뭔가 우리 당 밖에 사람은 안 되고 뭐 안으로만. 저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까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뭐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준석 효과 덕에 당대표 선거는 흥행을 시켰습니다. 뭐 그렇게 탄생한 이준석 대표가 경선도 흥행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선은 사실은 룰보다는 경쟁 구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대로 가장 흥미로웠던 경선이 여야 통틀어 가지고 봤을 때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것도 있고,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네. 경선이었죠. 그게 무슨 룰이 재밌어 가지고 경선이 뜨거웠던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강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도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항상 뭐 경선에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 뒤에 후발 주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가지고 빨리 이제 본선 준비해야 된다. 항상 그 두 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네. 민주당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경선 구도가 야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1% 2% 되는 사람이 맨 앞사람 꺾으면은 이게 재밌고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가기는 저는 유권자들 그런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당대표가 실제로 개입을 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죠. 당대표 역할이 크진 않다. 네. 여론조사를 보면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지적에.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ARS냐 아니면 면접은 조사냐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이거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하고 있지 못한 무당파 비율이 ARS 경우는 용내지 8%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대선이 언제 있었나 의아심이 들 정도로 이미 다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결정한 순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아까 향후 3개월 이내에 대선이 결정날 수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를 관찰하는 마지막 시기가 아마 7, 8, 9 정도의 시기이고 그 시기를 검증, 유권자의 검증의 시간인데 그 시기 시간을 통과하면 뭐 사실상 이미 다 뭐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저희가 아니고 뭐 제가 민주당이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깔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보통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게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의 질문입니다. 네. 이 프레임에서는 계속 어려워요. 아까 네. 또 제가 말씀드린 거 뭐 X파일 뭐 이 검증 프레임에서도 어렵다. 근데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의 프레임을 후보가 섰을 때 후보 대 후보, 네. 뭐 비전 대 비전, 공약 대 공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후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이건 이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중에 선택이야로 남아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그런 혁신, 흥행, 뭐 정책 대결 이거 다. 그러니까 이제 통대표 체제에서는 좀 뭐 말하자면 이제 밑작업을 하는 것이고, 후보가 정해졌을 때 네. 그 결합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문제겠죠.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유일한 기회라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권 교체 여론이 이 올 연말까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네. 지배적인 여론일 거라고 보는데, 이 정권교체의 여론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이걸 변형시킬 수 있느냐, 이른바 친문과의 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여당 내의 권력교체의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당 내부의 반발을 네. 흡수하고 그걸 뭐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요.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겼을 때 물론 그때 여야의 거꾸로입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정권 교체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호남의 이제 배제돼 있고 소수자고 이념적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프레임이 오히려 보수층 중도층 자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의 프레임으로 네. 이회창하고 김대중 중에 누가 예를 들어 경제 뭐 이런 부분 잘할 것 같냐? 그럼 나는 박정희도 이제 끌어안어.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권 교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겁니다. 네. 97년 대선이 민주당이 거꾸로 밀어서 뒤집어서 보면 된다는 거죠. 네. 끝으로 향후 대선판을 흔들 변수나 화두 뭐가 될지 한번 전망해 볼까요? 뭐 X파일이나 네거티브 뭐 이런 부분들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걸 예측하는 것은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예측일 것 같고, 그럼 그 이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는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시점에서 어떻게 본선 승리의 전략을 짤 것인가, 그것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제외하고 하나를 든다면은 네. 청와대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되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뭘 되게 잘해가지고 여당 지지율을 전반적으로 같이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뭐 문 대통령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임기 말로 가면 그러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제 말은 근데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반부패 비서관 부동산 문제라든지 네. 그래서 인사수석을 여당 내에서 바꾸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존재감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 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권 교체 재창출 프레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뭐 짚어봐야 될 변수라고 봅니다. 네. 대선 시기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8개월 아마도 긴박하게 돌아가겠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시사 분석은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